아, 이거 직접 따신 거예요? 네. 오미자, 당귀. 그다음에 조금씩 맛보는 게 다 보세요. 잠깐, 이거 뭐 이렇게 맞나요? 뭘 마셔야 돼? 이만 하면은 진도를 좀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더니만. 머리도 안 빗었는데 직지 뭐. 아이고, 졌네요. 졌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하는 걸 내가 한사코 거부해놨는데 방송 안 나간다. 방송국에서 왜 자꾸 전화가 온다고 보세요? 왜 온다냐고? 네. 뭐 어디 또 뭐 남의 자극적인 걸 한번 해볼까 싶어 했겠지 뭐. 선생님이 자극적이신가 봐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내 생활하는 거 한번 비줄게. 내가 이건 공개를 잘 안 하는 건데 당신이 자꾸 말을 시켜가지고 지금 말하게 만드는데. 격정의 67년 인생. 그 고뇌의 시간이 남긴 건 백발뿐. 존재 자체가 자극적이라는 그의 정체는. 이, 난 이렇게 생활을 이래 했다니까. 이렇게 생활을 했다니까. 아이고, 겨울인데도 너무 우와. 이게 내 이 생활이여. 이것은 자극을 넘어선 파격. 대체 그런 무슨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너는 이게 내 생활이니까. 저거는 누가 찍은 거예요? 내가 그래요? 찍지, 누가 찍어? 혼자서요? 어. 뭐 당신은 뭐 혼자 못 찍소. 아니, 산발이 있잖아. 아... 쑥스럽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아무도 안 본다고 하지만 당신은 대중탕을 어디 갈까? 바자마 입고 뭐야? 어허. 아니 사람 유일한 취미라는 기몸 맨살 찍기? 아니 대체 이런 포즈는 어떻게 생각을 해낸 걸까요? 포즈가 뭐 포즈? 그래요, 포즈가 이러는 다 범상치 네? 않아요. 빨간 영화? 무슨 말인지 모르요. 네, 이 빨간 영화 알아요. 빨간 영화를 보잖아, 그지? 네. 보면 나는 카메라를 어디다 잡았을까 이걸 본다고. 아, 역시 각도를 보시는군요. 예술가. 아, 유식하게 카메라를 어디 잡았는고. 뭐 그건 유식한 사람 앵글이 가지만. 네. 제잘난맛에 사는 거요. 내가 내 찍는데 누가 뭐라고요? 어, 참나. 그러네요. 고정관념이 그런 거는. 깊은 오지만큼이나 은밀한 백도사의 사생활은 계속 밝혀지는데요. 여름에 여기서 모욕하는데요. 어디가요? 네, 둘이 모욕하고 와. 여기서. 네? 어디서 그렇게 아니 하나 하던가. 아이 하면 되지. 뭐 전화가라니 추천을 너무 어렵지. 계속 추천을 해주세요. 여기 속보치기로 갈까? 야, 안 보신 안 보시기라고 예를 많이 썼는데 보시기네. 오, 누가 꿰었다고? 그에는 핑계를 대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복고잖아. 네? 근데 저 밑에가 찍어야 멋있을 텐데 내려가겠네. 가보려면 가보고 나는 안 가봐. 응? 그 아리따운 미자 PD가 혼자 내려가면. 가 꼬실라 가지 말고 그 안 넘어간다고. 결국 조 PD 홀로 험한 비탈길을 내려가 보는데요. 야, 여기가 난코스네. 그런데 어? 그때. 아니 안 간다더니 대체 그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이 풍경과 백도사가 참 잘 어울린다는 건 단번에 알겠네요. 도시를 떠나고픈 간절함을 이곳에서야 비로소 이루었다는 백도사. 과거의 옷을 벗으니 스스로 자연이 되더랍니다. 나뭇가지. 90년도 석표 내고 회사에서 황태로 나와가지고 그 얘기 좀. 황태? 응. 명태는 뭐요? 명예퇴직. 응. 조태는? 조기퇴. 황태는? 황당하게 나오는 게 황태야. 아. 그렇게 나홀로 시작된 오지살이. 이거 혼자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 이 집 짓는데 네. 몇 년 걸리셨어요?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요? 다 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도 짓고 있는 중. 사람들이 괴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